じゃあ質問、なんで私をプロデュースしたいの？分かってるじゃない。まあね。あなたに決めちゃおっかな。よくわからないけど騙されている気がするわ。よろしくね、プロデューサー。呼ぶわけないでしょ、バカ。이름하나미사키4월2일생으로나이는16세하츠보시학원고등부아이돌과1학년외부진학신입생으로입학시험수석의입학생대표전육산선수로부모님은두분다운동선수밑으로는한살차이의여동생이있습니다진홍빛의헤어에서부터신호등의빨강이라는것을어필하며양쪽으로묶은트윈테일이귀여운소녀나이16세에키 152cm, 몸무게 45kg 으로왜소한체형에속하지만전운동선수답게작은신체에숨어있는근육량은팔군특히복근과다리근육이매력적인캐릭터입니다하츠보시학원아이돌과고등부1학년입학생대표인만큼굉장한스펙이보유자다양한스포츠에서수상한경력을가지고있는운동만능거기다공부도잘해서성적우수1학년중에서성적은2위라고하며그외가사능력까지좋은활방미인입니다그녀의하루일과는새벽4시기상후스트레칭과러닝등교면학과아이돌교육후자유레슨과기숙사에서는공부주말에는오전내에공부해오후에는쭉쉬며저녁8시에지치마는규칙적인생활을한다고합니다전선수답게트레이닝매뉴얼부터시작해자기관리능력은다른타트레이너들급으로완벽또한마사지기술역시가지고있는만능인아가씨지만그외인성격으로는운동계열답게근육에집착해다른아이들의근육에관심을보이고요리의경우도몸에좋다면일단때려먹는편이라뱀요리도하기도하고웬만한요리는전부페이스트로만들어서먹는다고하며마시는드링크마저직접만든다고합니다다만요리의맛은비주얼에비해괜찮으며영양밸런스는선수출신이라탄단지가풍부한균형잡힌식당이라고합니다성격의경우는자의식과잉에자신감넘치는아이로언제나자기에대해엄청자존감이강하며자기는누구에게도지지않고어떤분야에서도최강이라말하는만큼강한승부욕을가지고있는데자기보다잘하거나강한상대를이기는것을무지좋아하기에이기는것에진심으로전력으로다하며한번지게되면분한감정을숨기지못하는좀얄미우며귀찮은성격에다른사람과의교류를하기위한수단으로승부를걸기도하는데한번승부하고나면그상대가적이든라이벌이든친구가된다는배틀만화와같은행동을보이기도합니다이처럼자신감강하고지는것을싫어하지만싸우고나면친구가된다는마인드를가지고있어서상대가졌어도그실력을인정해주고만사를공정하게평가하고자신보다뛰어난상대라면일체의뒤끝없이인정하는털털한면모도지니고있습니다기본적으로하나미사키라는인물은뛰어난일을꺾는월등한자신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그과정에서충분한능력을갖추고배울점을제공하는상대가나타난다면한없이너그럽고적극적으로다가서려노력하는면을가지고있습니다설령본래의자신의의사나바람과다르게일이흘러가더라도그것이합리적이고공정한승부의결과라면두말없이수긍하고받아들이며필요시엔얼마든지고개를숙일준비도되어있다는점에서다소모는낯을지언정인격적으로는완성형에가까운인성또한가지고있습니다그런그녀가절대로지기싫어하는인물은바로하나미우메사키의한살어린동생으로같은하츠보시학원1학년에입학하여같이아이돌을목표로하고있다고합니다우메는사키랑반대로금방배우는천재적인면은없지만성장역과가능성은그누구보다무궁무진한어찌보면진짜빨강의계보를가지고있기에그녀의숨은능력을인정하고그녀역시최고의아이돌이되었으면하기에항상가르쳐주고경쟁하지만한편으로는아이돌로서의성장하는재능에지고싶어하지않기에사키역시끊임없이노력하고성장하려고합니다그렇기에선의의라이벌로생각하지만그런동생이너무너무사랑스럽고자랑스럽다하여동생밥으로도통하고있습니다이런면과반대로너무초롤이한면을가지고있는데자기가천재인것을알기에칭찬하며얼굴이풀리며바로대헤거리며좋아죽으려하며언니라고불리는것역시좋아하는초롤이한하이로인포지션도가지고있어거의대부분칭찬을하거나치켜세워주면잘따르는면을가지고있습니다참고로1학년라인중16세로유일한연장자인데동생이우메랑같은1학년인이유는일본의학기는4월1일부터시작하기에민법상6세가된다음날이후에첫학기입학이라는기준이존재하기에4월2일부터그다음에4월1일까지태어난아이들이같은학년이된다고합니다이로인해쌍둥이도아닌사키와우메가같은학년인것또4월2일에태어난사키는같은학년에서가장먼저나이를먹게되며우메는같은학년에서가장생일이늦어늦게나이를먹습니다육상특기생이며동시에입학생소속으로대표를맡았을정도로우수한사키
입학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천재로 필기는 2등, 실기는 신입생 중 톱 1위. 수석 입학생의 전 운동선수인만큼 전체적인 기본 스펙이 높으며 특히 몸을 잘 써서 댄스에 자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학식이 끝나고부터 수많은 프로석가 학생들이 그녀를 찾아와 스카우트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은 실력뿐 아니라 그녀의 재능 역시 한몫하는데, 사케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지 금방 배우는 행동으로 어떤 일이든 금방 배우고 척척해낼 정도로 우수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뛰어났기에 접은 적이 없으며 실패한 적도 없고 언제나 금방 습득하지만 사키 본인은 그것이 약점이라고 합니다. 금방 배우고 금방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에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가짜 천재라고 생각하며 항상 고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의 선택도 그러한 이유에서인데, 자기는 금방 배우지만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작은 키라는 불리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 이 이상은 체육계에서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해도 알았기에 자신의 능력을 살리면서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아이돌을 선택하고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작한 학원 생활이라 중등부 때부터 배운 이들의 실력을 보며 자신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돌 세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대로면 이 학원과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우맥에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학원에 들어와서 그녀는 처음에는 수석이었지만 후에 가서는 우맥에 밀리고 있다는 스토리가 있다 보니 그 생각은 불안감이 되고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사키는 우매를 계속 이겨왔다고 하고 어떤 승부에서도 이겨왔다고 했지만, 앞에서 계속 이기고 저도 그것을 승복했다고 했지만 사실 질 것 같은 승부는 계속 피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우매에게 말이죠. 본인은 천재지만 성장하지 않은 가짜 천재, 반대로 우매는 습득하고 배우는 게 느리지만 성장 속도는 빠른 진짜 천재. 그렇게 우매가 자신을 뛰어넘었을 때는 다른 스포츠로 도망쳐왔기에 아이돌 역시 어찌 보면 그런 이유. 우메이 전 불리한 체형으로 스포츠계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지만 아이돌이라면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세계 제1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최고가 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 역시 우메한테 따라잡히고 우메가 자신을 뛰어넘으니 속으로는 엄청 초조해하며 이대로면 의지할 수 있는 언니가 아닌 그저 그런 언니 우메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 불안감을 품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현실과 자신의 한계에 체념하여 타협하고 다른 꿈을 찾은 것처럼 보이며 지는 것이 싫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을 찾아 계속 환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항상 진심이 아니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선수 생활도 운동도 제1이 되고 싶고 지고 싶지 않았기에 최선을 다해왔던 만큼 그녀가 타협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정열과 승부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그대로기에 하츠보시 학원 제1의 칭호 프리마스텔라, 그것을 넘어서 세계 제1의 톱 아이돌이 되기 위해 우매를 이기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학원에 와서는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은 여태 빨강들의 노력의 모습이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녀가 지기 싫어하고 세계 최고가 되려는 이유가 우매에게 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우매에게 있어서 사키라는 언니는 세계에서 제1이기 때문에 동생의 그 믿음에 보답하고 진짜 최고의 언니가 되기 위해 항상 1등을 고집하고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즉 지기도 싫지만 우메가 생각하는 그 언니의 실루엣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재 수석 아이돌 사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나가츠키 아오이시로, 소속은 아뮬레토 소속이십니다. 어린 시절 프리큐어를 좋아하였기에 언젠가 프리큐어가 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시절이 있던 아오이시. 초등학교 9학년 정도 무렵에는 어른이 되면 프리큐어의 성우나 프리큐어 액터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는 성우보다는 액터 쪽에 무게가 컸지만 성우라는 직업을 명확하게 의식하게 되며 성우를 목표하게 되었는데, 성우를 목표로 한 계기는 아이돌 마스터로 목소리를 통해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고 한편으로는 무대에서 직접 이를 표현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 아이마스를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휴대폰으로 신데렐라 걸즈의 모바일 게임을 접하며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고, 신데렐라 걸즈를 플레이하고 나서 계속 아이마스 시리즈가 아오이시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성우인 만큼 담당 아이돌은 마이카 미쿠, 본가는 아마미 하루카와 미나세의 요리라고 하며 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소녀의 큰 뜻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꿈은 가졌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지 한참 고민하다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 현 소속사의 선배인 키노 하나씨의 인터뷰 기사에 깊은 인상을 받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성우를 준비하는데 편익이 있는 세유 랩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성소에 몸담고 있던 중 갑작스레 학원 아이돌 마스터의 오디션 기회가 찾아왔는데, 당시엔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장 합격하겠다는 의욕보단 극도로 속마하던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응모했던 1차 테이프 오디션이 합격이라는 의외의 결과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진심으로 이 오디션에 도전해 합격을 쟁취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며
본 스튜디오 오디션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잔악기나 사키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대본을 외우고 노래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 스튜디오 오디션과 면담, 2차 오디션 후 최종 오디션까지 합격하게 되며 사키로 파이터 진심으로 열심히 임하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신입의 양성소 단계였다 보니 미숙한 실력과 첫 오디션이었던 만큼 생각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해 풀이 죽었지만 다행히 최종 오디션 날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첫 오디션이자 그렇게 꿈꿨던 아이마스의 배역으로 첫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속은 사실 지는 것이 무서워서 이기고 싶고 동생을 위해 세계 최고 1등이 되고 싶은 천재 아이돌 사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대 빨강 아이돌 중에서도 엄청 큰 리스를 빚은 뉴페이스 빨강 사키. 천재라 불리는 신동이지만 사실 배우는 것과 습득하는 것이 빠르고 남다를 뿐 가장 중요한 그 분야의 기술을 갈고 닦고 성장하는 부분은 남들보다 느리다 보니 자신은 가짜 천재라 칭하며 사랑스럽고 좋아하지만 지고 싶지 않은 동생이 우매한테 언젠가는 질 것이라는 불안감. 질 경우 우매가 생각하는 그런 멋지고 기대고 싶어지는 세계 최고의 1등 언니가 될 수 없기에 생긴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보이는 약한 모습과 그렇기에 계속 노력하고 최고의 톱이 되려는 모습은 그래도 빨강은 빨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역대 빨강 중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스토익하며 지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라 클리셰 비틀기는 성공했지만요. 그래서도 매력이 넘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안 다뤘지만 사키는 사실 초기에는 빨강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 전부 다루면 길어지기에 사키가 어떤 아이인지를 중심으로만 다뤘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은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